8월 9일 첫 방송하는 슈퍼스타 K5의 가장 핫한 소식은 뉴스케에서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이재 씨. 반갑습니다. 아, 예. 네.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. 아, 잘 부탁드립니다. 예. 네. 저 언니들이 첫날에 왜 떨어진 줄 아세요? 슈퍼스타 K는요, 가창력만 본 오디션이 아니에요. 가창력은 기본이고요. 외모, 몸매, 스타일, 네, 개성 그런 것들을 모두 보기 때문에 너랑 우리랑 같이 떨어졌어. 탈락자는 볼륨입니다. 이지혜 양입니다. 방송에서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슈퍼스타 K가 무슨 프로그램이야?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프로그램이니까. 슈퍼스타를 뽑는 자리예요.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는 아니죠. 프로그램이니까 가창력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. 작은 오픈 귀좀 노래는 기본이고요. 외모와 몸매나 이런 스타성들이 더 추가된다는. 아, 자꾸 몸매 얘기하시는데요. 이지혜 씨 4kg 찌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제가 4kg 쪘는데도 볼륨이보다 몸무게가 덜 나간다는 소문이 있어요. 그래서 계속해봐. 얘기해봐. 어떻게 노래로 경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외모와 스타성이 우선이 될 수 있는가? 저희는 외모와 스타성이 우선이 되지 않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지 전 열받습니다.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. 그럼 본인은 외모와 스타성이 우선입니까? 네? 네? 저희 시즌2 때 누가 우승했습니까? 허각 씨가 우승을 했죠. 허각 그렇죠. 선배님과 존박 선배님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? 존박 선배님이 잘생겼습니다. 그렇죠. 슈퍼스타 K는 가창력을 위주로 뽑는. 지금 남자친구 없으시죠? 그 얘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제가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. 남자친구 사귈 때 성격만 보세요. 그런 느낌인 거죠. 딕펑스와 로이킴 네. 중에서 우승을 결정지은 거는 로이킴 오빠의 좀 더 신선한 외모가 아닐까. 딕펑스 태연이랑 현우는 잘생겼습니다.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? 여기가 너의 학교구나. 우리 학교! 바깥사람 얘기하는 겁니까? 한 명 더 있어요. 이지혜 씨께서는 탑12에 오르는 것에 있어서 본인의 외모 때문에 유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? 네! 네? 어, 네. 이지혜 씨보다 솔직히 아름다운 분 있었습니다. 저? 누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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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지금 본인이 가장 궁금해서요? 네. 저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려고요. 로이킴 오빠가 외모, 학벌 그런 거에서 좀 더 이슈가 돼서 그때부터 가창력이 더 보이지 않았나. 물론 처음에는 그랬죠. 하지만 가창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1등을 하지 않았나. 저희는 광탈팀이라 잘 모르는데 탑4부터는 가창력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?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은 스타성이나 외모 이런 게 아닐까. 가창력은 균등하기 때문에. 아, 모두 균등하다고 생각합니까? 네. 0.1%도 다르지 않습니까? 탑3가 살짝 좀 미세하게 한 0.2 정도? 네. 이 정도. 스타성과 네. 외모. 그러면 준영이가 1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오빠가 다리가 짧아요. 그 오빠가 왜 롱코트 입는 줄 알아요? 트렌치코트에 벤치에다가 또 워커까지. 다리가 짧아요. 되게 짧아요. 다리가 여기 있어요.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. 강아지. 시추 아시죠? 시추. 그러면 남자들이 저희보다 이재 양을 많이 선택했단 얘기이시겠네요? 아니요. 네. 남자들은 예술이만 많이 찍었다. 잘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솜이 박가람이 좋아요? 김상우가 좋아요? 김상우요. 네. 볼륨 언니들 지금 가창력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슈터디스 옷 입고 네. 캔디의 네. 여전사 옷도 막 입고 그렇죠. 왜 그러셨어요? 저희의 개성을 더 보여주겠습니다. 방금 개성이라 하셨죠? 네, 슈퍼스타 K는 개성이 필요합니다.